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긴급 공지 사항입니다. 사장 시장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실시간 유서 유료 방송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드렸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미국 시장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호재가 나온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합의가 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그 1단계의 사실상 합의 마무리됐다. 그래서 일부 협의를 끝냈다 이렇게 그 중국과 미국의 발표가 나면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이죠. 어떤 내용이냐면요. 가금융 수출 문제 합의하고 또 일부 분야는 마무리해서 이제 합의문 일부 기술적 협의를 기본적으로 끝냈고요. 일부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호 합의했다. 지난번에 중국에서 농산물을 지금 500억을 사주기로 했나요? 400억에서 늘리면서 그래서 미 무역 대표부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는 이제 1단계 합의와 관련해서 양국 고위급 무역 협상 대표들이 통화했다면서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특히 이제 중국도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양측은 미국이 중국산 조리 가금류 수입하고 중국은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굉장히 좋은 합의가 부분적으로 합의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시장은 역시 환호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울러 또 하나가 이제 또 소식이 나온 게 뭐냐면 지난번에 유로시트에서 일단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합의를 갖다가 브렉시트에 대해서 국회에서 동의를 받느냐 아니면 완전 탈퇴하느냐 이런 문제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연기로 3개월로 투표를 했죠. 그래서 3개월인데 사실 또 EU가 27 회원국이 사실상 연장이라는 걸 합의로 원칙적으로 해줌으로써 아마 또 최종은 물론 결정은 서면 절차를 통해서 내린다고 긴급 정상회의 개최 없이 그럼으로써 EU 시장도 일단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그렇게 좋은 결과로 조금씩 합의가 1단계 합의 이렇게 2단계 합의로 또 넘어가겠지만 그러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잘 한번 보시면 재밌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오늘 다우존스죠. 다우존스 그 다음에 나스닥은 신고가 행진을 갔고요. 기술주니까 거기다 S&P도 신고가를 갔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것은 반도체도 역시 신고가 행진 전고점 돌파하고 한번 돌파하고 눌렀다가 또 다시 전고점까지 돌파했으니까 자 이러면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갖고 와야 되나요? 제가 끊임없이 알려드렸듯이 그죠? 뭘 알려드렸나요? IT 종목들이 강하게 나갈 것이다. 연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은 강력하게 보유해서 더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자, 일요일을 여러분이 대비해서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될지 또 하나 호재를 하나 더 알려준다면 한국조선해양이 쉘사로부터 8척을 지금 LNG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재밌는 일은 포스코가 아르헨티나하고 합의를 하면서 그 광산 50년간 생산량을 지금 리튬 산업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2018년 작년이죠. 호주사하고 그 포스코하고 주식을 포스코에서 사주면서 협업을 가져가지고 4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해놓고 있는데 이제 여의도 면적의 27배에서 이제 거의 6만 톤의 리튬을 갖다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서 50년간 사용량이 이번에 그 뭐죠? 매장량을 확인했다. 이런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너무 비싸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리튬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양극재 만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포스코로 인해서 광양만에다 이제 그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르헨티나로부터 날라온 소식이 포스코가 오늘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또 이제 한국이 WTO 계도국의 지위를 포기한다. 농업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는 이제 농업 분야에서 지원금을 가고 있죠. 그죠? 직불금이라고 그래서 그런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것도 계도국의 지위를 포기한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선진국으로서 특혜를 누린다고 해서 이번에 포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상당히 지금 또 물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일이 상황이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농민들한테는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는 지금 대체적으로 가장 이제 강력한 것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효과를 보리라 이렇게 추측됩니다. 어제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IT와 스마트폰 수혜주를 잡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짧게나마 월요일 날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 자, 제가 충분히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있지만 뭐 연일 신고가로 나가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예, 당장 한번 보시면 머니가 IPS가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죠. 머니가 IPS가 신고가를 내서 가고 있고요, 그죠? 또 IT 대장에서 또 유니테스트도 역시. 신고가를 냈죠. 자, 이렇게 저희 식구들은 이렇게 들고 가는데 더 좋은 종목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내년에 사이클이 아마 OLED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특히나 삼성전자가 이제 QD OLED로다가 생산 라인을 전면 교체를 했고요. 또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OLED로 전면 교체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은 OLED에 대한 슈퍼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중국이나 지금 이번에 화웨이에서 다시 또 OLED 메이트 X10에 대해서 아니 메이트 X10이 아니라 메이트 X에 대해서 삼성전자 OLED를 갖다가 채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종목을 관련주를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이 판단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그죠? 반드시 알아야 되죠. 실제로 이게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고가에 뭐 저희들은 뭐 계속해서 예 사가지고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들고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내고 계속 가고 있죠. 전고점 돌파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일을 벌리고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꼭 하시고요. 예, 간단하마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짧게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은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때 언제였죠? 제가 이미 알려드렸듯이 안성공장 8월 6일 날 안성공장에 대규모 불이 나면서 사람까지 다 그죠? 사망사고까지 나고 마지막 종착역에 바닥을 찍고 나가는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0일선 돌파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배팅을 가해라. 그랬는데 벌써 이미 그죠? 호재가 자꾸만 연일 나오고 있죠. 이런 것은 시장을 오히려 더 환호하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촉매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이용해서 여러분은 좋은 주식을 사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잊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도 일요일 토요일 날 잠깐이나마 10분 정도로 제가 녹화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참조돼서 큰 수익 내는 행복한 투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그 다음에 광고 나오면 한 번쯤 쉬어간다 생각하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